유인호 작가의 죽음의 원인은 독극물 주입이 아닌 수면제 부작용으로 밝혀졌다. 용의자 독고 씨의 경우 유 작가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. 야, 그거 뭐야? 야,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? 그거 나한테도 보내봐봐. SNS 수사대 모르세요? 요즘에 이 사람들이 경찰보다 더 빠르고 무서운데. 아니,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? 아니,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싹 다 고소해버릴까 보다, 이씨. 다른 용의자 김모 씨의 경우 20년 전 유 작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짐. 김 씨는 또한 얼마 전 파산 선고를 받았음. 파산 선고? 내가 택시비 무서운 거 모를 때부터 알아봤다, 내가. 야, 네 엄마 파산 선고 받았다며? 네. 아니, 파산 선고 받고 지낼 것 없어서 비비려는 주제에? 인테리어는 무슨... 너 솔직히 말해봐. 너 네 엄마랑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? 삼촌. 상속 포기해. 이런 식으로 의심받기 싫으면 너 스스로 상속 포기하라고. 그래, 포기하라. 그게 네 결백을 증명하는 길이야. 저 아빠 여잔 포기 안 해요. 아니, 못해요. 유산이 다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갈 텐데 포기 못하죠. 절대 포기 안 해요.